자, 1분 30초 드립니다. 그 다음 거 풀어보세요. 22번 풀어보세요. 시작. 22번도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풀어봐. 빈칸이 가운데 있죠. 풀어보세요. 1분 지났어요. 눈 찌르겠다 임마. 머리카락 앞머리 자르라 시키다. 안 찌르니? 뭐 쟤네들은 통일하면서 풀어. 아까 풀었다고? 얘들아, 1분 30초 지났어? 다 풀었냐? 상윤아,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줄게. 아, 10초 알았어. 10초는 예전에 지났는데. 박시아씨, 박시! 다 빨리 찍어! 몇 번이야? 제가? 어. 야, 박시가 너 하나밖에 없어. 어, 미안. 사진도 있었네. 명예를 회복할 시간을 준다니까. 그러면 너랑 친한 서진이한테 공을 돌릴게. 서진아, 몇 번이냐? 5번? 5번 말고 다른 건 찾아라. 다섯 개로 갑시다. 거기 들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명예회복을 시켰던 상윤아 몇 번 찍었니?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나 봐봐. 거기 들어봐. 아니. 저희 손. 대박. 빈칸은 유형이 세 개죠. 맨 앞에 있거나 가운데 있거나 마지막에 있습니다. 됐냐? 근데 내가 항상 뭐라고 그랬지? 맨 위에 있거나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양말식 구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에가 빈칸이 있으면 마지막 문장 잘 읽으라고 그랬고 마지막에 빈칸이 있으면 첫 번째 문장 잘 읽으라고 그랬어. 물론 어려우면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다 읽어줘야 돼. 됐냐? 답에 그걸 어디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가운데 있죠. 빈칸이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어려운 빈칸이야. 어렵다고요. 근데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해봐. 나는 문제를 풀 때 빈칸이 처음에 있으면 마지막에 집중을 하고 마지막에 있으면 처음에 집중을 하는데 가운데 빈칸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아니? 나는 빈칸을 풀 때 빈칸이 있으면 빈칸 문장부터 먼저 읽는다고 그랬어. 이해됐어? 아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 됐냐? 왜냐하면 빈칸은 주제 아니면 주제와 관련 있는 문장을 풀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해석을 하고 아래 선지를 빨리 훑어보고 이제 그렇게 간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문제 풀 때 가운데 빈칸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 됐어? 왜? 가운데 빈칸이 있는 경우 그 아래에 답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이해됐어? 가능성 얘기하는 거야. 답은 다른 건 아니야. 알았냐? 선생님이 93년도에 수능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경험상 그게 훨씬 더 답의 빈도가 많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알았냐? 얘도 답의 근거는 그 다음 문장 굵게 표시된 데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일단 우리는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고개 들어보세요. 아, 선택지 해석부터 한번 봅시다.
1번 보시면 레지스트는 저항하죠. Losing that identity. 그 정체성을 잃는 것에 저항을 한다. 2번요. Stop persisting with the old type. 오래된 연결을 지속하는 것을 멈춘다. Persist. 계속하다의 뜻이야. Tolerate는 참다 견디다의 뜻인 거 알죠? 인내하다의 뜻이요. 자, the shift of that industry. 그 산업의 변화를 참는다. 그 다음에 alienate. 우리 에일리언이라는 영화도 있었어. 옛날에. 했니? 그래서 alienate는 뭔가 외래, 외계, 동떨어진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alienate 하면 동사로 멀어지게 만들다의 뜻이야. 뭔가 동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라고. themselves from that place. 그 장소로부터 자기 자신을 멀어지게끔 하는 거. 5번, refuse the advantage of that industry. 그 산업의 장점을 거절하는 것. 됐냐? 답은 1번입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가볼게요. The narratives, 이야기들, that people create,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 their landscape, 그들의 풍경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은 come to be viewed, 간주되어집니다. view의 연습이잖아. 그치? 뭐로 간주되냐면 marketable entities. marketable은 시장성이 높은, 마켓이라는 단어에다 AB를 붙였으니까. 하, 하하하. 시장성이 높은 실제, 독립체로 여겨지게 되고, 시장성이 높다는 얘기는 뭔데? 물건을 내놓으면 쪽쪽쪽 팔리는 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냐? 시장성이 높은. And a source of income for residents. 거주민들을 위한 소득의 원천으로 어떻게 여겨지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오니? 난 안 오던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던데. 첫 번째 문장. 다시요. 해석해줄게요. 그들의 풍경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서사는 뭐로 간주되어진다? 시장성이 높은 실제로 간주되어지고 그 다음 거주민들이란 소득의 원천으로 간주되어진다. 뭔가 사람들이 그 풍경, 그 지역에 있는 서사를 만들어냈어. 근데 그 서사는 돈이 된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됐냐? 그리고 시장성이 아주 높은 실제가 된대. 결국 뭐? 시장성이 높다는 얘기는 돈이 된다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 한 지역에 풍경에 살고 있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돈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했어. 됐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landscapes, 풍경, with a strong place identity. 강한 장소 정체성을 갖고 있는 풍경들. 지금부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얘기하는 걸 잘 생각해봐. 우리, 전주 하면 떠오르는 거 있니? 전주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 떠올라? 비빔밥? 떠오르지? 전주 한옥마을 떠오르지? 했냐? 그거를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거야. 알았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전주는 한옥이 유명해? 비빔밥이 유명해? 그 다음, 니네 대게가 유명한 데가 어디지? 대게? 영덕대게. 근데 원래 대게가 출발이 어딘 줄 아니? 지역끼리 싸우고 있는 거? 포함이야. 알았냐? 그래서 서로 자기께 먼저라고 얘기해. 알았어. 일단 그걸 먼저 생각해봐. 어디가 오리지널인지 난 모르겠어. 근데 영덕대교라고 하면 확실히 와닿지. 포항대교는 잘 안 와닿지만. 포항대교가 광고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인식해. 그냥 그 지역 다 영덕대교가 유명하거든. 하여튼 강한 장소 정체성을 가진 풍경들을 have identity, 장점이 있습니다. In marketing to tourists, 관광객에서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영덕, 영덕가? 대게 먹고 와야 되겠네. 전주가 비빔밥 먹고 와야지 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한다고. 됐어요? 어디가? 강릉가? 회 먹고 와야지. 됐냐? 그 지역이 나타나는 게 있다고. 지역 거주민한테 돈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장점이 있다고 해요. As, 왜냐하면 it is relatively easy.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뭐하게? compartmentalize. 단어가 주어졌죠. 원래 compartment 하면 구획이라는 뜻이야. 딱 잘라놓은 거. 전주, 영덕, 포항 이렇게 딱 잘라놓은 거. 구획화하는 데 편하고요. Market their narratives. 그들의 이야기를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쉽습니다. 비교죠. 됐어? 그 다음, such places, 그러한 장소들은 may have disadvantages as well, however. 하지만 뭐도 있대? 단점도 있대. 위에 장점 얘기해서 영덕하면 떠올라. 전주하면 떠올라. 근데 단점도 있대. 됐어? 단점. 단점 가보자.
If 만약에 place identity 그 장소에 대한 정체성이 묶여져 있다면 특정한 산업과 묶여져 있다면 local residents 그 지역의 거주민들은 may feel 느낄 거야 강한 애착감을 느낄 거라고 attach 딱 들러붙어 있으면 느낍니다 나 영덕 살아 어 영덕하면 되겠지 아 존나 애착하는 거야 우리 대기가 전국에서 제일 맛있어 됐어 비빔밥 전주에 살아나 어 비빔밥에 대한 애착 졸랍게 맞지 됐어 있어 애착이 있다고요 To the definition of place 장소의 정의에 대해서 강한 애착함을 느낍니다 That stem from 우리 많이 봤잖아 요건 대신 대비하면서 stem from, originate from, result from 많이 봤었죠 뭐에서 기인하는, 시작하는, 출발하는 involvement in that industry 그 산업과 관련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장소에 대한 정의에 대한 강한 애착감을 느껴 됐죠? And 그리고 day 그 다음에 여기가 빈칸이었어 여기까지요 이렇게 합니다 in favor of 선호하면서 좋아하면서 원 원이라 읽히는 건 정체성이야 정체성을 선호하면서 based on 뭐의 바탕을 둔 tourism industry 관광산업의 바탕을 둔 정체성을 선호하면서 그들은 뭐 합니다 이게 빈칸이라고 됐냐? 근데 제가 단점이 있어 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 특정 산업에 대해서 관광과 연구소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정의에 강한 애착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빈칸합니다.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선호하면서 빈칸하게 됩니다. 무슨 말 들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단점이라고 했어.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 빈칸이 가운데 있으면 무조건 뭐 그 다음 문장을 잘 봐야 돼. 이 다음 문장이거든. 잘 보자. 두 개를 동시에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두 개 동시에 보이니? 사람들. 루티드, 뿌리 박혀진 그 풍경에 뿌리 박혀진 사람들은 may feel, 느낄지도 모릅니다 강한 연결 어? 씨발 어디서 읽었는데? 이거 위문장이 똑같잖아 똑같아 이해보니? 똑같다고요 알았죠? 강한 애착감 느낍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other community members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강한 연결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고향 어디예요? 전주인데요? 오! 나도 전주인데 빈밥 빈밥 고향 어디에요? 영덕인데요? 아 대게 포항인데요? 아 대게 그냥 다른 구성원들에게 애착감을 느껴 and 그리고 may resent 화가 날지도 몰라 resent 붕괴하다 그냥 화가 나 뭐에 대해서? 외부인의 침략에 의해서 붕괴할지도 모릅니다 야 대게는 영덕인데 포항 니네가 왜 대게가 유명하다고 그래 포항 무슨 소리야? 원래 포항이 더 유명했었어. 감히 영덕 따위가 서로 싸운다고. 됐어? 외부 침입자들에서 둥기하게 됩니다. 어떤 침입자들 외부인들인데 Who they believe? 이거 they believe? 우리 어법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거 사기된 겁니다. Who는 주격보기 내려서예요. 됐어요? Who are different? 다른 외부인들의 침략에 대해서 화가 나게 된다. And 그리고 challenge,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화가 나게 된다. 그들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정체성에 도전하는 사람들에서 화가 나게 된다. 앞부분 똑같잖아. 뒷부분도 빈칸 그대로 들어가 줘. 뭐? 빈칸 뭐였었지? 아, 이 부분이야. 요게 아니지. 요거야. 그들은 레지스트 정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됐어? 화가 난다고. 외부인들이 침략하는 거 열받는다고. 자기 정체성에 덤비려고 하면 어떻게? 잘라낸다고요. 됐어? 똑같은 말 들어가야 돼. 됐니? 쉽지 않아. 선택지 다른 거 볼게. 2번. Stop persisting with the old tie. 오래된 연결을 지속하는 것을 멈춘다. 아니, 그 정체성 유지하려고 저도 노력한다. 정반대죠. 3번. 참고 견뎌요? 그 정체성을 바꾸는 걸 참고 견뎌요? 아니요. 정체성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요? Alienate themselves from that place. 그 장소부터 그들 자신을 멀어지게끔 하려고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5번, refuse, 거절해요. 그 산업의 장점을 거절하기는요, 도움이 되는데요. 많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Finally, 결국, 마침내, local residents, 그 지역의 거주민들은요, may feel, 느껴요. 됐냐?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이, reduces, 이러한 과정은 뭔데? 바로 앞에 있는 거야. 자기의 정체성을 공격하려고 침범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내려고 하는 거 그냥 저항하려고 하는 거 그냥
이러한 과정은 그들의 정체성을 격화시킨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해됐어? 우리 정체성은 가운데. 좀 mere commercial transactions. 단순한 상업적인 거래로 그들의 정체성을 reduce, 낮추는구나 라고 느낄지도 모르고 and even they may believe that 그들은 느낄지도 모릅니다. 믿을지도 모릅니다. They sacrifice. 그들이 희생시키고 있다고. What is unique and special. 독특한 것, 특별한 것을 그들이 희생시키고 있다고 그들이 믿을지도 모릅니다. About their place. 그들의 장소에 관해서. 어때? 돈 내고 다 좋다 이거야. 단점은 뭔데? 딱 거기에 가로막히는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라고. 이게 단점이야. 다른 문물을 수용할 수가 없어. 이해됐어? 그냥 우리만 이렇게 있어야 돼. 우리의 정체성은 확고해. 라고 느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단점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됐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어요. 됐어요? 쉽지 않죠? 여기 주어진 단어가 있는데 엔터티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거 되게 웃긴 단어거든요. 이거 나올 때마다 별주단어 주어져요. 이게 실제라는 것도 있고요. 독립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실체, 실제라는 뜻인데요. 컴파트먼트는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컴파트먼트. 명사에다가 AL이 붙었고 IZ가 붙어가지고 동사가 됐습니다. 단어의 뒤에 IZ가 붙으면 뭐뭐화하다의 뜻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구획화하다의 뜻입니다. 나눈다는 얘기야. 이해했냐? 그 다음 트랜잭션은 다 알고 거래라는 뜻입니다. 됐니?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요. 오늘 정규수업 첫날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은 두 개만 나왔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 네 개씩 나갈 겁니다. 알았지? 그리고 요거 이 책이 마무리될 때쯤이면 우리 아마 동명사 딱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해 주는데 지금 아마 마음속에 좀 변동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내신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정시반으로 가야 되나? 근데 정시반은 그때 우리 1학기 말 고사 끝나자마자 오픈했던 거 알죠? 그죠? 그래서 그 반은 쭉 진행하고 있고요. 니네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정시반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들면 그때 또 오픈을 해줍니다. 알았죠? 그때부터 시작하는 반이 있으니까. 됐어? 근데 그거 다 잊어먹고 기말고사까지는 최선을 다하자. 됐어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진행합시다.